안녕하세요. 드림아티 유나입니다. 오늘은 민감성 피부를 위한 제품을 하나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바로 바시엘 하이드라 베리어 시카 크림입니다. 여기에는 민감성 피부를 위한 병풀 추출물이 무려 71.92%가 들어있다고 하는데요. 병풀이 과연 뭘까요? 옛날에 호랑이가 피부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 스스로 몸을 비볐다는 이 식물인데요. 병풀의 정식 학명은 센텔라 아시아티카입니다. 상처 회복, 피부 재생과 함께 항균, 항염 효과가 탁월해서 오랜 시간 연고 등의 피부 치료제의 핵심 소재로 활용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런 병풀 추출물이 무려 71.92%가 들어있는 크림입니다. 보통 우리가 집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초 화장품, 이 화장품 뒤에 전성분을 확인해 보시면 정제수가 가장 앞에 나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하이드라 베리어 시카 크림은 병풀 추출물 함유량이 가장 먼저 쓰여 있더라고요. 보여드릴까요? 병풀 추출물 71.92%.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데요. 히알루론산은 강력한 보습인자라고 보시면 돼요. 히알루론산이 함유된 화장품을 보시면 3중, 5중이 많지만 이 제품은 무려 10중, 그리고 피부 장벽 강화에 도움을 주는 세라마이드도 무려 5중이라고 합니다. 이 제품은 이중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미백과 주름, 얼굴도 하얘지고 주름도 예방하고 할 수 있는 크림입니다. 네, 그러면 살짝 오픈해서 점성은 어떤지, 발림성은 어떤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짜잔! 뽀얀 우유같이 생겼어요. 아주 부드러운 튜브로 되어 있네요. 깨끗한 피부에 적당량을 발라준 뒤에 손바닥의 온도를 이용해서 흡수를 시켜서 유수분의 밸런스를 맞춰주세요. 끈적임 없이 가볍게 흡수되어서 촉촉함을 유지해주고 피부 진정에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건조한 피부에는 여러 번 더 발라주어도 좋고요. 크림과 페이스 오일을 같이 사용하시면 건조하지 않는 수분감이 오래간다고 합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민감성 피부에 아주 적합한 병풀 추출물이 많이 함유된 바시엘 하이드라 베리어 시카 크림 을 소개해드렸는데요. 호랑이가 스스로 찾을 정도의 좋은 성분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한번 같이 잘 사용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병풀 추출물이 많이 함유된 제품을 찾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림아티 유나였고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